어흠. 마룡은 굉장히 괴로워 보인다. 용서. 마룡이 울부짖었다. 엑? 엑? 떨어질 때 누군가가 안아주는 느낌이 들었다. 정상에서 떨어졌을 텐데 몸에는 상처 하나 없다. 이 불빛은 뭐야? 죽은 자의 영혼을 위로하는 등불이다. 불빛이 은은하다. 그 전에 내가 켜놨던 건 아닌가? 따라가면 되겠죠? 와, 띠링! 이것은 푸른 단검과 용비늘 장식이 달린 가죽 칼집. 단검으로 빛을 반사할 수 있을 것 같다. 세이브부터 해주고! 핫! 와우. 삐끌 반짝. 어디로 가야 되는가? 아, 그치야, 이게?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나? 벽에서 누군가 기어 올라간 흔적을 찾았다. 길이 잘 닦여 있어서 나라도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단검. 야, 너 때문에 내가 개고생하면서 여기까지 다시 왔다, 야. 분명히 눈앞에서 떨어지는 걸 봤는데 어떻게? 왜 다시 온 거냐? 왜 네가 그 검을? 그 검? 마룡은 괴로워하고 있다. 에이씨! 그만해, 드라카. 넌 어떻게 그 이름을 아는 건가? 난 그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지? 마룡은 올스테드는 의아해하고 있다. 네가 말해줬잖아. 기억력이... 아니, 분명 날, 널 만난 적이 없다. 그런데... 마룡은 고통받고 있다. 트레이는 결국 모든 걸 고백했어. 트레이? 그게 누구지? 드라카... 트레이... 마룡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네 친구야. 아니야, 그 녀석은... 아, 왜 때려, 이씨! 트레이는 네 친구야! 그 녀석은... 아니, 용서받을 진짜 그래. 아, 이걸 눌러야 되는 거였어? 그래, 그 녀석은 날 배신했어. 이곳에서 나 말고도 무의미한 살생이 계속될 걸 알면서도... 마룡의 목소리에 슬픔이 담겨있다. 그렇지만 난 널 배신하지 않아. 너... 초면에 이상한 소리를 하는군. 트레이, 용의 탑, 배신, 그리고 넌... 마룡은 더 이상 울부짖지 않는다. 경계를 풀고 고개를 들어 목을 내고인다. 기다리는 걸까? 푸른 단검을 꽉 쥐었다. 헐... 잠깐만, 스킬에 뭐 있나? 공격해야 돼? 쪼렙이 됐다! 끝났다. 띠링! 이 세계의 마왕, 심연의 용마룡왕 올스테드는 소멸했어. 푸른 담검과 함께 이걸로 이 세계에는 다시 생명이 옮길 거야.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끝났어. 남은 칼집과 용비늘 장식을 챙겼다. 그 와중에 아이템 챙기기. 아, 장난 아니다. 어, 마음 아파. 이동하시겠습니까? 예스, 레이미. 순서대로 가죠. 난 네가 바른 선택을 할 줄 알았다, 벨. 그래, 다시 1등급 삶은 어떠니?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머님. 전 지금까지 누님을 독살한 게 누님의 입을 막으려 했던 누군가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셨습니까? 누님은 어머니가 수프에 독을 타서 내줬다는 걸 알고 독을 마신 겁니까?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셨구나. 누님은 항상 말했습니다. 언젠가 어머니가 자기를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다고. 저와 누님이 더 나은 세상을 추구했던 건 여자로 태어나 불행한 삶을 산 어머니를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에겐 태어난 주제가 있다는 걸 알잖니. 너도 이젠 현실을 수긍하렴. 네, 알겠습니다. 드디어 우리 가족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서 기쁘구나. 어머, 시기가 멎었네. 사람을 불러 다시 맞춰야겠구나. 아니요, 그냥 그대로 두죠. 야, 자기 딸을 독살하는 엄마가 어딨냐, 세상에. 세상에, 정말. 뭐야, 동전 안 얻어도 돼? 코인 없어도 돼? 야, 그냥 입장이 된다. 나의 잠을 깨운 게 자네인가? 설마 다시 눈을 뜨게 될 줄은 몰랐네. 난 모험 시민 그리핀, 이 시계탑의 시계공이야. 넌 이 세계의 시간을 되돌리러 온 용사인가? 이 세계는 해결되지 않는 여러 사회 문제를 겪고 있었어. 아무리 내가 효율을 높여도 사용자가 쓰레기면 기술도 별 수 없지. 모범 시민이란 지위에 오를 때까지 난 가능성을 찾으려 했어. 하지만 확신하게 될 뿐이었지. 이 세계의 인간들은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걸. 어차피 변하지 않을 무의미한 것들을 계속 방치하는 건 낭비야. 동력은 한정되어 있으니 아껴야지. 그래서 난 이 세계를 멈췄어. 이제 와서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한다 해도 멈춘 지 오래야. 다시 살아나지 않아. 그 때문에 날 마왕이라 부른다 해도 개의치 않겠어. 하지만 그대로 뒀어도 이 세계는 지상으로 추락해 끝장났을 거야. 이러나 저러나 결말은 같지. 그래도 날 부정할 생각이라면 승강기를 타고 내 작업실로 와. 상대해줄게. 야, 오는 방법을 설명해줬어, 상냥해. 여기로. 녹슨 그래플링 훅. 그다지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진 않다. 하지만 훅을 걸 수 있을 만한 장소. 탑 안에는 없었다. 탑 밖으로 나가봅시다. 탑 밖으로 나가봅시다. 오, 여기 있었구만! 헤헷, 왜. 오호라. 아저씨, 뭐예요? 어? 저 밑에도 문이 있는데. 저 밑에도 문이 있는데. 아, 안 열리는구나. 아, 친절하다. 친절하, 어이? 그래플링 훅이 망가졌다. 뭡니? 거기를 조사해보자. 거기라니. 여기. 뮤직박스의 뚜껑이 열려있다. 안에 익숙한 물건이 들어있다. 해종시계. 뚜껑 안쪽에 전엔 없던 흠집이 있다. 이걸로 분명 상황이 변할 거야. 다시 내려와야 되나? 저장 먼저 했죠. 세이브할 토끼? 내려갑시다. 야, 그래플링 훅 진짜 기능 짱짱 메뉴였는데. 그럼 약속대로 상대해줄게. 그 시계는 영영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어디서 찾았나? 그 회중 시계 이리 줄래? 발전이란 희생의 시책기를 걷는 거라고 그 사람은 말했었지. 그 사람도 너도 다른 인간들을 위한 길이 되려 하는군. 어째서지? 용사? 세계란 너 같은 착한 인간이 희생당할 만큼 가치 있는 건 아니야. 인간은 변하지 않아. 그런 개죽음은 무의미할 뿐이야.
개죽음이 아니야. 그럼 뭐지? 네가 가는 길 끝에 있는 건 그것의 의미란 없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내가 변했어. 너 자신을 위한 희생이라고 말하고 싶은 건가? 뭔 헛소리를! 그 시계 분명 절대로 변치 않게 만들었는데 조금 변했군. 난 이런 서명을 한 적이 없었는데. 나타니엘 시드 그리핀이 레이미에게 누가 이런 짓을! 이 이름을 아는 인간은 이제 없는데. 많은 시간에 걸쳐 먼 길을 돌아가게 되더라도 헛되지 않았다는 건가? 시간이 이렇게 됐나? 탑의 시계를 다시 맞춰야겠군. 시간이 다시 돌아가자 이 세계의 마왕 잠자는 시계국 마두왕 그리핀은 제가 되어 사라졌다. 이걸로 이 세계에는 다시 생명이 옴틀 것이다.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끝났어. 떨어진 회중시계를 챙겼다. 오, 근데 죽음. 괜찮아, 이따 다시 만날 것 같아. 다시 만날 것 같아. 자, 이제 얼음 왕국으로 가봅시다. 이만 돌아가자. 고발자 말론 마녀 혼자서 설산을 몇 달째 헤맸대. 죽은 게 확실해. 목을 가져가야 확실한데. 실망시켜서 죄송해요. 어머니, 아버지. 전 여기까지인가 봐요. 슬슬 다시 코가 막힐 조짐이 보이는군. 실황을 계속 하려면 이 얼어붙은 세계에 산자가 나타나다니. 넌 날 찾아온 용사로군. 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약하네. 난 이 세계를 멸망에 몰아넣었다고 불리는 마녀왕 엔틀러. 하지만 그 수식어에는 별로 동의하진 않아. 그렇게 마왕다운 일은 하지 않았어. 내가 한 일이라곤 그저 가만히 세계를 지켜본 것뿐. 물론 난 세계를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 왜냐하면 인간들이 그걸 바라지 않았으니까. 눈의 반지 그 자체인 내가 있는 한 이 혹한은 멈추지 않아. 하지만 태양의 반지를 가져오지 않는 한 난 죽지 않아. 세계를 구하고 싶으면 태양의 반지와 지금의 권력을 포기해야 한다 라고 말했지만 그것만 싫다고 하더군. 결국 세계는 설국에 삼켜졌지. 이제 와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그래도 내게 덤빌 용기가 있다면 왕실까지 찾아와. 그땐 제대로 상대해 주겠어. 겁나 무섭다. 겁나 예쁘고 무섭다. 그렇다. 호수로 갔다 오는 거였어. 야, 여기는 막 미끄러지거나 그런 거 없다. 원래 나 여기 막 미끄러지고 난리 났었잖아. 그런 거 없네. 이 호수는 이 추위 속에서도 전혀 얼지 않았다. 손을 잠갔다. 여자의 차가운 손길이 느껴진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하다. 조심스럽게 손을 빼자 손가락에 반지가 끼워져 있다. 물속에 사는 물귀띠니 저한테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그린라이트인가요? 요정의 반지와 태양의 반지. 화염의 마법의 아드베나라. 아름다게 반짝이고 있다. 오호. 오호. 항아리를. 엇. 엇. 웅미. 아하. 아하.
아이쿠. 이렇게 헤헤헤 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라스트 팡! 멈췄다. 쥐새끼다. 설원들지? 설원들지 한 마리가 모나카! 야, 이름 저장돼 있어. 저장돼 있어. 모나카가 합류했다. 난 두렵지 않아. 쌈박질을 하러 가겠어. 그 전에 세이브 좀 하고. 딱히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니야. 들어간다. 아롱이는 먹을 거 얘기하면 눈 떠요. 정말로 왔네? 그래, 이 아줌마야! 설원들지, 살아있는 놈이 있었다니. 구덩이에서 다 함께 죽어버린 줄 알았는데.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눈이 그쳤군. 멈출 수 있는 건지 몰랐는데. 엣? 뭐야? 싱거움. 이 세계를 덮은 눈에는 사람의 욕심과 증오가 끝날 때까지 계속된다는 전설이 있었어. 그런데 그쳤네. 아주 잠시지만 그래도. 모나카가 여왕의 어깨에 올라갔다. 야, 건방진 자식. 부러운데? 여왕이 오른손을 가까이 대자 어깨에 올라섰다. 너 태양의 반지를 갖고 있네? 그걸로 눈을 멈췄군. 하지만 그 반지는 오래전에 힘을 다했어. 너도 이 쥐도 곧 있으면 얼어 죽을 테지. 예전에 너 같은 여자를 안 적 있었어. 그 녀석은 배신당했어. 비참하게 실패했지. 결국엔 죽어서 반지에 먹혔어. 너도 그 용기와 지혜라면 부족하지 않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세계를 구하는 게 곧 너를 위한 것이기도 하던 건가? 넌 이 세계 사람도 아니면서. 그래서 그 친구는 지금 어딨지? 지금 네 곁엔 없는데. 알았어, 세계를 위해서! 말했을 텐데 이 세계는 자멸했다고. 그런 세계를 위해서? 무의미해. 키아라를 위해서. 너 그 이름을 어떻게 하는 거지? 죽은 자를 위해서? 죽지 않았어. 그런 말을 들은 건 처음이군. 아주 먼 옛날부터 난 마녀였는데 이제 됐어. 이 경지도 몰렸어. 그 반지를 나에게 줘. 여왕의 왼손가락에 태양의 반지를 끼워줬다. 그리고 마녀는 기도하는 모양새로 양손을 맞잡는다. 두 반지는 공멸했다. 이 세계의 마왕, 차가운 심장의 여왕, 마녀 왕 엔틀러는 소멸했다. 이제 기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테지. 이걸로 이 세계에는 다시 생명이 옴틀 것이다.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끝났다. 모나카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홀로 남은 요정의 반지를 챙겼다. 좋니? 대단하다. 예스, 레이미. 네, 얘 차례죠. 대마법사, 정말로 이 저주라면 교회도 마종연합도 끝나는 거겠지? 네, 그 자들에게는 아주 잘 듣겠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말리고 싶네요. 왜? 탐탁치 않은 얼굴을 하고 그래? 교회도 마종연합도 네 원수잖아. 저번에 애들을 시켜 수녀원에 자살 테러를 했다면서요. 구렁이랑 거머리를 쫓으려고 만들어진 혁명군이 이런 개새끼들이었다니. 이젠 웃음도 안 나오네요.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 없다. 그래서 이건 무기로 쓸 수 있어 없어? 그 병을 깨면 저주가 온 세상의 위선자들을 다 쓸어버릴 거예요. 훌륭하군. 적들을 한 번에 다 처리할 수 있겠어. 이렇게 될 것 같았어요.
그러네. HP가 점점 줄어드네. 어머, 오랜만에 손님이네요. 이를 어째, 손님을 맞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올라와 주세요. 제 애완동물이 너무 폐를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사람은 해치지 않도록 교육시켰으니 괜찮겠지만. 괜히 깜짝됐다가 맞는 거 아니야? 이쪽에 뭔가 있겠지. 그냥은 안 가겠지. 엣? 없네? 어찌 된 겁니까? 약 어디 갔어, 약? 나 약 먹을 시간 지나갔는데, 약 어디서 약? 약 줘! 야, 맵 다 바꿔놨어. 그거 아세요? 이 세계의 짐승들은 한때 사람이었답니다. 다들 예전엔 인간이나 마족이었어요. 이렇게 된 건 1차적으로 제 탓이죠. 이 저주를 만든 사람은 저니까요. 안 돼! 안 돼. 에? 사실 제가 건 저주는 일부러 약하게 만든 진정한 사랑의 행동으로 쉽게 풀리는 주술이었어요. 이해와 사랑의 진정한 형태가 있었다면 세계는 구원받았을 텐데 아쉽게도 이 세계엔 존재하지 않았네요. 저도 이렇게까지 되어버릴 줄은 몰랐어요. 제가 죽는다 해도 원래대로 되돌릴 순 없겠죠. 헐. 어떻게 가는 길이 없냐. 용서와 정의를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제가 본 건 전부 위선이었지만 세상을 멸망시켰다간 죄책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좀 꼬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도 서로를 구하지 못하는 주제에 나만 비난했으니까. 넷. 귀중한 손님한테서 떨어져. 헐. 만나서 반갑습니다. 희생양 용사님. 올라오시는 길은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괜찮나요? 이 세계에 오래 있으면 당신도. 좀 더 얘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헐. 손이 없어 문을 열 수가 없다. 헐. 마사. 손은 없어도 발은 있는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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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안 돼! 헐? 헐, 저 말은 뭐냐? 아니, 팔로 팔로미? 따라갈게. 저 또, 맞대. 같이 가. 말이 사라진 곳에서 눈물병 목걸이를 발견했다. 눈물병 목걸이로 저주를 풀었다. 땡큐. 뒤졌어 넌. 나한테 이렇게 막대하고도 네가 살아남을 줄. 흠준무. 엣, 저장 안 했는데. 당신이라면 저주를 풀고 다시 내 앞에 나타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저주를 푼 거죠? 설마 사랑의 힘으로 스스로를 구한 건가요? 역시 또 용사는 동화 같은 삶을 사네요. 잠깐 실례할게요. 헐! 이게 당신인가요? 제 예상이랑은 많이 다르네요. 분명 용사님은 사랑 속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세계를 구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고 또 마왕에게 도전할 수 있다고. 저한테 마음 써준 사람들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게 순수한 사랑이었는진 좀 복잡했죠.
지금껏 저주에서 자신을 구하는 건 사랑을 배우지 못한 자에겐 불가능한 일. 그래서 저한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용사님 때문에 이제 그 변명도 못 써먹겠네요. 이를 어쩐다. 게다가 그 유리병 목걸인 저조차도 찾을 수 없는 곳에 버렸는데 대체 어떻게 손에 넣은 건가요? 그 안에 있는 건 진정한 사랑의 결정. 스스로가 건 저주를 유지되는 저에게 독이나 다름없죠. 이 목걸이는, 눈물은 너를 위해 흘린 거였어. 그렇네요. 어머니의 눈물이 들어있었죠, 그 목걸이. 그분을 완전히 잊고 있었네요. 기억도 나지 않는 옛날에 돌아가셨지만 낯선 이들한테 유린당하면서 원수의 자식을 뱉으면서 그 아이를 위해 사랑의 눈물을 흘려준 분이었죠. 그리고 처음 제게 꺼지지 않은 인간애가 있다고 가르쳐주셨는데 난 이미 답을 배웠으면서 바보같이 부정하고 있었군요. 스스로를 저주해서 이런 몸이 되어버리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그 목걸이 제게 돌려주실래요? 진정한 사랑의 증표를 돌려주었다. 목걸이 안에 들어있던 결정이 대기에 퍼졌다. 그리고 저주가 풀리면서 이 세계의 마왕, 답을 찾는 짐승 마주왕 키드는 소멸했다. 이걸로 이 세계에는 다시 생명이 움틀 것이다.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끝났다. 빈 유리병 목걸이를 챙겼다. 한 번 더 넣어야겠다. 어우, 야, 코가 왜 이렇게 막히냐. 미치겠네. 마지막 세계야! 나 왔어, 형. 내가 너무 변해서 못 알아보는 거 아니지? 형, 나 머리를 날려버리려고 했어. 엄마랑 형을 만나려고. 그런데 형은 아직 죽지 못한다는 게 떠올랐어. 당기지 못했어. 이곳을 떠난 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 그리고 난 깨달았어. 삶도 불공평하지만 죽음도 평등하지 않다는 걸. 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적골이 됐는데 당시 이 병원에 있던 사람들과 병원에서 먼저 연락을 받은 자들은 거의 무사히 구조됐지. 평생을 행복하게 살다 행복하게 죽는 사람도 있는데 왜 평생을 괴롭게 산 사람들은 죽음도 선택하지 못하는 걸까? 난 이 세상에 구원이 있었으면 좋겠어. 만약 죽음이 공평하고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다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도 구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닥터 슈타인은 항상 삶을 포기하는 게 죄악이라고 했지만 난 어머니도 형도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진 않을 거야. 이제 떠나셔야 합니다, 닥터 벨루거. 알겠네. 나이를 먹었구만. 흥? 살아있는 사람을 보는 건 오랜만이군. 자네는 어디서 왔나? 대답이 없군. 뭐 상관없지. 의사는 환자의 출신을 가리진 않으니까. 지금 자네의 오른편에 소방계단의 출입구가 있네. 전력을 아끼기 위해 승강기는 작동하지 않으니 그리로 올라오게. 자네도 구원이 필요한가? 이 병원은 고통받는 환자라는... 그냥 보십시오.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읽을 수가 없어요. 신약을 대중화하는데 성공했대. 헐? 자살하는 약이잖아. 안락사하는 약. 뭐 이렇게 길어. 마사카 이 대화창이 아니구나. 저 문은 뭐고 옥상인가 여긴? 어!
여기까지 도착하느라 수고했네. 확실히 난 이 세계의 멸망에 일조했을지도 모른다네. 하지만 설마 그것 때문에 날 마왕 취급하는 거야? 용사 아가씨. 인간들은 스스로 멸망을 선택했어. 끝낼 결심이 서면 언제든지 날 찾아오게. 아프지 않게 끝내줄게. 아직 결심이 서지 않습니다, 선생님. 저번에 여기서 그걸 발견했다. 다시 뒤져보자. 구형 MP3. Rest in peace. 경혜야, 미안하다. 엄만 이제 틀린 것 같아. 더 이상 너희들에게 괜한 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아. 너희 아빠나 동생에 대해선 이제 됐다. 둘이 너희들을 책임져준다면 됐어. 엄만 그저 너희들이 행복해지기만 바래. 소경이가 어른이 되기 전까진 이 이야기 말아주렴. 경혜야, 항상 널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부디 이 어미를 잊고 행복하게 살렴. 진짜 마지막 기록이라고 한 게 대체 몇 번째야? 아버지가 숨기고 있었던 어머니의 유언을 이제야 찾게 되다니. 망할 인간들. 난 죽을 수 없어. 죽고 싶지 않아. 어머니가 남이건 건 부탁과 동생을 위해서라도 난 살 거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소경이한테 돌아가게. 날 잊지 않아줘서 고마워, 레이미. 저는 알 수 없었던 1번 파일의 정체는 닥터 벨루거의 목소리였다. 그렇다면 저번에 열지 못했던 그 문은? 문을 열러 가봅시다. 문을 한번 열어줘야. 뭐야 이거? 음성 인식 사용한다. 헐, 형 아니야 형? 그래, 내 비밀을 알아채고 말았구나. 저 안에 있는 건 내 형이야. 죽은 거나 다름없는 꼴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얄궂게도 모든 게 끝나고 세상이 일이 되고 나서야 난 어머니와 형의 유언을 찾았어. 내 일생을 죽음이 구원이라고 믿었고 그걸 증명하라고 했지만 이걸 보고 있으면 혹시 만에 하나라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방법이 있을까 망설이게 돼.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난 결국 형의 목숨을 빼앗지 못했어. 앞으로도 못하겠지. 내려준다. 고맙다.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을 대신해줘서. 이걸로 형도 드디어 편해지겠지? 이게 용사와 마왕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면 축하한다. 네 승리야, 용사. 그럼 잘 있거라. 닥터 벨루어의 생체 반응 소멸. 백신의 살포와 함께 모든 연구를 폐기합니다. 이 세계의 마왕 대기에 사신 매드 닥터 벨루거는 연구와 함께 소멸했다. 이걸로 이 세계에는 다시 생명이 옮길 것이다.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끝났다. 구형 MP3 끝났네요.